곱순이지구람 이괴변급이체지의언니라 항상이유하는 위건지추구의 상인 위상구하고 본지상유기하이 비초유야람 양강은 존이 제상자야운을 금왕거상하고 음유는 비제하자야운을 금내거하고 남수소이 거상하고 여수장이 제하하야 준비득정하고 상하순리하니 시고지도야람 육항지상 유지하야 변이 위간손하니 가는 지야오소는 순야니 하순이상지는 지야순순야람 이 순순지도로 지구라 시원형야람 이 개체 궤변 궤덕으로 속궤병의라 개여차즉 적폐이지여고의람 고위원형하야 천하치야옴 지고지도야 괴지제즉 원형이 천하치의랍 부치란제 구능사 준비상하지의로 정하야 제하제 순순하고 제성제 응시제하얌 안정지사의 개치여순즉 하구지불치야리오암 기도의 대선이 형언이 여차즉 천하치의람 이섭대천은 망유사야옴 방천하괴란지제의 의석한험이왕이제지니 지는 왕유소사야람 선갑삼일 후갑삼일은 중즉유시 천행야람 부유시즉 필유종이오 기종즉 필유치는 천지도야님 성인은 지종시지도구로 등원시 쿠기수이연하고 요종이 비기창연하야 선가부가비비지려하님 소이 능치구이 지원형야람 석회사라 치고지야원형즉 난이 부치지상년이 난지종치지시는 천운년야람
상활산하유 풍이 군이의 군자 이하여 진민하며 육덕하나니라. 산하유 풍하니의 풍우산이 회즉 물개 산란고로 위유사지상이라. 군자 간유사지상하여 이신제여민하야 양유기덕연이 제기적 양덕이요 어천하즉 제민이니 군자지소사의 무태여 차이자람. 산하유풍하니 물괴이유사의람. 이사밭대여 이자하니 내치기 진지도야라. 다말 고는 감상이와 여기 딱네 글자만 정확하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강은 양강이에요. 양효예요. 양효는 위로 올라가고 유하, 음효는 밑으로 내려와서 내려오고 손이 지거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전은 이게 건괘와 곤괘를 가지고 말했어요. 그래서 강상, 강상은 양효, 건골의 그 괘를 가지고 말했는데 건지 초구효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뭐 그렇게 풀이했어요. 이따 보세요. 손이지. 그러다 보니까 괴덕은 손순하면서도 그친다는. 그게 바로 곡괴가 됐다 해가지고. 이 괴변 그 이체지의 연이라. 괴변과 두 체의 의를 가지고서 말한 자리다. 강상이 유어라는 말은 이게 정전은 괴변을 요렇게 간단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건지 초구 상위 상부하고 저 위에 우리 처음 배울 때 정전은 건괘와 곤괘를 가지고만 괴변을 예견됐잖아요. 양강은 양효는 강하면서도 그랬댔죠.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됐고 양강은 존이 제 상자야. 양강은 본래 높으면서 높아서 최상 위에 있는 것이거늘 금왕거상. 이제 올라가서 거처를 하고 있고 음유는 비제하자야언을 음유라는 것은 원래 낮으면서 아래에 있는 것이거늘 금내거하고 이제 와서 아래에 거하고.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올래자를 썼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가랑자를 썼어요. 그것도 남수소이 거상하고. 남수소라는 말 이해할 수 있지요? 소남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는 비록 어릴 소자예요. 어리다 하더라도 거상하고 위에 있고 여수장이 제하야. 여자는 비록 장성했다 하더라도 아래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렇게만 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남자는 아무리 어려도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 거고, 그죠? 여자는 나이가 먹어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궤와 외궤로 풀이하면 그렇게 풀수 있는 거죠. 존비득정하고. 존비득정이라는 말도 남존엽이라는 말로 풀면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존비득정이라는 것은 천존지비로 보세요. 하늘은 높은 데 있고 땅은 낮은 데 있다. 땅의 속성은 여인이 갖고 있는 거고 남자의 속성은 하늘의 속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존비득정. 존은 높은 데로 비는 낮은 데로 각기 정도를 얻었고 상하순리하니 상하순리.
상하순리라는 것은 양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순리에 맞는 거지요. 하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순리에 맞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치에 따르니 치고지도야. 그것이 바로 이를 다스리는 법이다. 이를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치에 맞춘다는 것은 거기 말한 것처럼 준비 득정하고 상하 순리하는 이치로 풀어라 이거예요. 유 강지상 유지하야 강이 위로 올라가고 유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미암아서 편이 위 간선하니 본래는 건괘와 곤괘였는데 편에서 간괘와 손괘가 되었으니 간은 그친다는 의미고 손은 손순해서 따를 순자의 의미니 하 손이 상지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순순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치는 것은 지어 순순해라. 순순한 데에 그친다는 말이다. 이 손순지도로 순순한 도로서 치고 이를 다스리는지라 이를 처리하는지라 시이 원행해라. 이렇기 때문에 크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223쪽 지금 읽은 부분의 마지막 그 동그라미 보세요. 강상유하 송이지라는 말이 있죠. 차시 언치고지유라. 비 치고지도요. 이거는 치고지유예요. 일을 이루는 이유를 말하는 일이 만들어지는 그 까닭을 말한 것이지 일을 다스리는 도는 아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해 보세요. 본의를 보시면 쾌체와 쾌변과 쾌덕으로 쾌의 명의를 풀이한 거예요. 개여차면 적폐이 지어 보이라 대개 이와 키디면 이와 같다는 것은 강상이 유화해서 손이 지 손이 통해야 되는데 손이 지 손에서 그쳤다는 데서 이게 적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적을 쭉 뻗어나가 버려야 되는데 바람이 산에 걸쳐서 막히게 되면 거기서 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적폐이 지어 보이라. 그래서 이를 만드는 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한 거에 근거는 223쪽 단주에 나와 있어요. 좀 길어요. 225쪽 보세요. 고 원형하야 이 천하치아오. 고는 크게 형통해서 여기는 크게 형통이라고 정전은 풀이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크게 선하면서 형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천하치아라. 크게 선하다는 얘기는 아주 잘 처리가 되어서 형통하게 되어서 천하가 다스려질 거다. 이렇게 풀이한 거죠. 치고지도 이를 다스리는 방법은 여 괴지제하면 괴제를 가지고 괴제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원형이 천하치이라. 크게 형통하면서 천하가 다스려질 거다. 이거 천하를 가지고 말할 때는 천하는 천하의 혼란한 상황을 가지고 이를 삼고요. 여기 천하치이라는 말 빼고서 개인의 일로 본다면 개인의 일이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세요. 부 칠한제 그래서 여긴 치세와 난세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큰 자리를 갖고 푸니까. 무릇 난세를 치세로 바꾸려는 사람, 즉 혼란을 다스리는 사람은 구능사 준비 상하제의로 정하야 진실로 준비와 상하의 의리로 하여금 바르게 해서 제하제 순순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순순하게 하고 재상제는 지제하야 위에 있는 사람들은 능히 그치고 가지런히 하게끔 하여서 이 사자를 겉까지 연결해서 이 병주 선생님은 토를 거기서 하야라고 다른 것은 사자를 겉까지 보신 거고 다른 책에 또
사, 존비, 상아지의 로, 로라고 붙인 것은 그 사자를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로자를 붙인 거예요. 안정지사, 이렇게 편안하고 정일인 일들이 이렇게 지어 순이면 다 순순한 데에 그치게 할 수 있다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자를 거꺼지 볼 수도 있어요. 하고지 불치하리요. 무슨 일인들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기도 대선이 그렇게 되면 그 토가 크게 선하면서 아주 크게 좋으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니 여차질 천하치리라. 이렇게 하다 보면 온 세상의 혼란함이 다스려질 것이다. 이섭대천은 왕유사야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왕유사, 가서 일이 있게 된다는 거, 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방, 천하, 괴란지제에 그때 이 방자는 막 뭐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사용됐죠. 천하가 무너져가고 혼란을 지려고 할 때쯤에 의섭 간엄 이왕이 지지니 마땅히 험난함을 밟고서 가서 그것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왕유소사야라. 가서 일 삼는 바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유소사라는 말을 해석을 이렇게 보세요. 가서 일 삼을 바를 둔다. 가서 일 처리할 것을 갖게 된다. 보세요. 선갑 3일, 후갑 3일은 종즉 유시 천행이다. 마칠 종자 시작하시 자야. 마치게 되다 보면 시작이 있는 것이 바로 천행이다. 하늘의 행함이다. 천도는 끝나는 게 없으니까요. 부 유시 즉 필 유종이요. 무릇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무리가 있고 기 종제 필 유시는 이미 마무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시작을 두게 되는 것은 천지도야. 그것은 하늘의 도리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늘의 도리를 잘 모르잖아요. 성인은 지 종시지 도구라. 성인들은 종과 시, 시작과 끝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남이 있고 끝남이 있으면 또다시 시작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능 원시 국이 소이연하고 그래서 그 시작되는 점이 어딘지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그렇게 된 소이연 그 까닭을 연구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고 요 종이 피기 장애라야 이 요자도 알지자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마무리가 있으면 끝나는 점이 있으면 피기장애 그 장차 또 그렇게 될 것을 대비할 줄을 알아서 선갑 후갑이 위지려하니 선갑 갑보다 먼저 갑보다 뒤에 위지려 그것을 염려할 수 있으니 소위 능 치고이 치원형자라. 그것이 바로 치고 일을 치르고 일을 치르고 크게 형통을 형통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까닭이 되더라 이거죠. 그 말을 좀 꼭 하나 깊이 좀 새겨주세요. 성인은 지 종시기도구로 능 원시이 국이 소이연하고 요 종이 비기 장연하야. 그렇게 구말까지를, 장연이라까지를 잘 좀 새겨주십시오. 본의 보세요. 석회사라. 회사를 부여한 것. 생각상, 생각상 부여한 거죠. 치고 지어 원형은 그 일을 다스려서 크게 형통하는 데까지 이르르게 하는 것은, 즉, 난이 부치지상이라. 혼란한 상황이 되고 나면 또다시 다스려지는 상황을 말한 것이니
난지 종 치지 시는 천운년대라. 혼란함이 끝나고 시세가 시작되는 것은 천운이 그렇다 이거. 하늘이 돌아가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을 보세요. 상활 산하 유풍이구니 산 아래에 바람을 트는 것, 바람이 있는 것이 고니. 산은 딱 그쳐 있으면서도 다 제할도리를 하는 게 산이잖아요. 바람은 이게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걸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군자가 어떻게 이용하냐면, 진민. 왜? 돌풍을 일으킨다, 이런 말 하잖아요. 풍속,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듯이, 진민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풍속을 진작시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으면 바람처럼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민. 그런가 하면 산을 보고서, 아, 자신의 육중한 덕, 덕을 기르는 거예요. 진민하며 육덕하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다스리는 원칙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치기 치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치기에 대한 공부는 육덕이고 남을 다스리는 공부는 진민이에요. 여기서 산하 유풍하니 산아래 바람이 있으니 풍우산이 휘즉. 바람이 산을 만나서 돌아서게 되면 물개 산란고 그 산에 있는 그런 물체들이 다 흩어지고 혼란하게 되기 때문에 위유사지상이라. 이를 두게 되는 상이 나온다. 군자 관 유사지상하야 군자가 이를 두게 되는 상을 보고서 이 진제엄이라야 백성들을 진제할 때 이럴 때 진짜는 또 구유랄 진짜 조개패 옆에 별진짜 쓴 구유랄 진짜로 풀이할 수도 있어요. 그 백성들의 도탄에 빠져있는 그런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주고 곡식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한테 구유를 해줘서 그리고 양육기덕해라 그 덕을 길러주는, 이거는 하나로 풀이한 자리고, 제 기즉 양덕이요. 그럴 때, 자기에 있어서는 덕을 길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어천하 즉,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는 재민이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니, 군자리 소사, 군자가 일삼는 바가 무대어차 이자라.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에는 치인 치기, 그죠? 그 두 가지죠. 본을 보세요. 산하 유풍하니 산 아래 바람이 있으니 물귀의 유사이다. 물체가 무너지면서 입을 만드는 거예요. 이사 막대어 이자하니, 근데 이 일 중에서 이 두 가지보다 큰 일이 없으니 치기 치인지도 해라. 그것은 곧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일 뿐이다 해가지고.